이제 오늘 신앙성 전문가 김은숙 씨를 만나기 위해서 만성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운무가 끼어서 참 운치가 있고 좋습니다. 신앙성 한다는 제보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가끔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운치가 있고 날씨가 신앙성 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네, 너무 예뻐요, 오늘. 증평읍 연탄리에 살고 있는 신앙송 전문가 61세 김은숙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어린이 동요도 좋아하고 또 율동도 좋아하고 그 아이들 보면 되게 해맑고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큰 이모가 여기 연탄리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모가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아주 성실한 청년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면 부잣집으로 해서 잘살 거라고 중매를 쓰셨어요. 그래서 선본 지한달 만에 결혼식까지 다 끝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저 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친정 아버님한테 아빠라는 이야기를 못했어도 많이 편찮으셔갖고요. 그랬는데 결혼해서 아빠가 생겼다는 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조금 무뚝뚝하시고 호랑이 눈썹을 갖고 계시고 멋있게 생기셨었거든요. 근데 다들 6남매를 키우면서 그 가까이 다가가는 자식들이 없었던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아버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6남매를 키워봤어도 너처럼 살갑게 나한테 다가오는 건 처음이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며느리가 최고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고, 너는 어디 가나 예쁨 받을 거다 하시고, 그다음에 야채 농사를 지셨는데 장들 있잖아요. 증평 장들에다가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또 솜씨가 너무 좋으셔서 최상품으로 만들어서 파셨거든요. 그러면 책으로 읽지 다 완판을 하세요. 그리고 저를 주겠다고 과일하고 소고기하고 아이들 과자하고 잔뜩 사갖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면 항상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나를 이렇게 이제까지는 아버지라는 말을 못했었는데 우리 아버님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했었는데 주주로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사로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저희한테 다 전가돼서 저희 아버님이 주셨던 그 땅도 미리 나눠 주셨거든요. 그 땅도 날라가고 그 다음에 맞벌이 둘이서 맞벌이 했었는데 아이들 새 키우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근데 그때 사놨던 아파트도 다 날라가고 전재산을 다 날렸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 제가 40살 때 건설회사를 들어와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요. 22년째. 그리고 저희 남편은 열심히 성실히 해서 지금, 그러니까 사위, 아들, 남편, 셋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네, 요즘은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 건설회사에 22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부장으로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녀회장을 맡은 지 지금 3년 됐습니다. 또 봉사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 되면 산책을 한 1시간 정도 해요. 그 신앙송도 하고, 그다음에 이슬 방울도 찍고, 그러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면 봉사도 가끔 다니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은 또 활용해서 제가 그 우클렐레도 배우고 있고요. 장구도 배우고 있고, 둘의 농협 보존회에 가서 또 북도 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직장암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저귀 갈 때예요. 아버님 기저귀를 가르러 갔더니 아버님께서 못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부모님이시니까 괜찮다고. 저도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아버님보다 더할수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손을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기저귀를 갈아드렸거든요. 근데 암 환자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조금 역겨운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많이 토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갈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신랑이 되게 무뚝뚝해요. 아버님보다도 더 무뚝뚝한데 맨 마지막에 저한테 이제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수신 엄마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조금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부모님께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예, 종년 씨 저랑 35년 동안 잘 살아줘서 고맙고 지금 암 투병 중인데 앞으로 잘 이겨내리라 생각돼요. 그리고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진이, 효진이, 준수 잘 커져서 너무 고맙고 아빠 병원 갈 때마다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고마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사위 우리 환희 친아들처럼 엄마 아빠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해. 화이팅!